이구역 최강의 중자라를 가린다. 중앙 올림픽. 안녕하세요. 국어국문학과 20학번 김효령입니다. 제가 학교는 잘 못 가봤지만 아무래도 21학번보다는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 김수현입니다. 제가 마음만으로는 학교를 간 게 한 100번은 간 것 같은데요. 문제 다 맞춰보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사진학과 18학번 최정민입니다.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.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사회학과 18학번 이유진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고인물이니까 좀 더 잘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럼 각자 버저를 한번 정해주세요. 저는 여기 메달 따러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금메달? 저는 골드 하겠습니다. 저는 그냥 저요 할게요. 저요 얼마나 간편합니까? 저는 나다 하겠습니다. 나다. 왜냐면 쎄 보이니까. 그럼 저는 좀 주제에 맞게 화석으로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중앙대 동과. 근데 건축은 하지? 어디서 보니까 그 건축 상인가 뭔가를 받았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 문화재인지는 모르겠어요. 엑 엑스? 2005년에 제안했으나 거부와 우리 모델링을 했다고. 하나, 둘, 셋. 중앙도서관 편의점이 있었다. 있었지 않을까? 자판기 있는 건 봤는데? 아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공부하다 뭐가 있는 건가. 세븐일레븐이 있었습니다. 제가 1학년 때요. 정답은 5. 봤나요? 2018년까지 있었는데 편의점 폐점 이후에 근처 업체가 없어서 현재는 세븐일레븐이 또 이렇게 1점. 제가 또 딱 따라잡을 거예요. 또 아유, 기대하세요. 제가 봐준 거예요 지금까지. 아 저건 좀. 한 번도 문제가 없어. 이거 혼날 것 같아. 얼마나 과거인 거야 도대체 탔으면? 정답은? 오! 응? 이만하면서 오리벨에 탔다고요? 와 진짜. 아 이거 저 진짜 알아요. 진짜 알아요. 이거 진짜. 얼마나 근데 둘 다 맞힐 수밖에 없지 않아요? 이거는 중앙대생이면 모르면 안 돼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유치원 세 분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정답은 1번.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 교육을 목표로 유치원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아. 응? 신사과 아닌 것은 제가 하나 알아요. 새로 생긴 거. 뭐 있어? 저 1번이요. 몇 번? AI 학과 생겼어요. 입학하고 저거 생긴다고 하는 거 봤어. 정답은 3번. 제가 너무 아는 책을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AI학과는 있어요, 그러면? 아, 지금 3번이랑 고민했거든요. 1번. 아, 나도. 정답 발표 하나, 둘, 셋. 정답은 1번입니다. 왜요? 해방공장. 중앙나루? 이런 게 있었는데. 근데 이름이 달라요. 네. 아. 처음 알았다. 그래요? 하나, 둘, 셋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이거 어떻게 알아? 알 것 같아. 아닌가? 정답은 3번. 스킨스쿠버가 있다고? 대박이다. 하나, 둘, 셋. 정답! 아! 골드! 나 골드야. 푸아미입니다. 푸앙이? 푸앙. 아! 푸앙? 다시 하나만 선택하세요. 전 알거든요. 하나, 둘, 셋. 푸앙, 푸앙. 아, 나 알았는데. 하석! 푸앙! 푸앙? 아니면 푸앙이? 와. 푸앙이. 에. 나다! 나! 푸앙. 아 이거 너무하잖아. 다음 문제 하나 둘 셋. 정답!
아, 골드. 아, 골드. 대개관이요. 대개관이 뭐죠? 그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인문관. 그거 골드. 영신관. 나다. 영신관. 네. 영신관 집착하나? 영신관 너무 좋아해. 너무 예뻐. 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봐. 하나, 둘, 셋. 나다. 아. 의에 죽고 참에 살다. 준아. 네. 당연히 제가 앞서겠어요. 아유, 제가 역전한 것 같은데?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강자에게 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. 소연이 아아아이 점을 못 이 점 차인 아 그럼 저 진 거예요? 당연하죠. 저 진 거예요? 안녕. 아 동메달은 제 겁니다. 우승자는 유진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깔끔하고 센스 있게. 그럼 우리는.